어떻겠어요? 통신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사실상은 큰 문제 중 하나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규정에 대한 4.2나 5.2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당 규정과 커멘트라는 어떤 해설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건 지금 뭘까요? 두 가지의 규정은 아주 뭐 기본적인 그런 규정이죠. 거기 근데 이제 이 규정보다도 더 좀 세밀하게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례를 봐야 되겠죠. 그 스테이트 앤 넬슨 케이스죠. 이게 이제 대법원 케이스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된 심리를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일단 허락하고 어떤 문제일까요? 자, 이러한 그 윤리 규정 4.2를 검사가 위반했느냐에 대한 문제죠. 우리 사건과 똑같아요. 주로 이제 노 컨택트 룰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통신이라든지 또 사실상 기소 후에 사실상 피의자 하는 경우, 특히 그것도 상대방 변호사의 동의 없이 하는 경우. 자, 그렇다면 뭘까요? 자, 위반했느냐라는 문제죠. 그럼 뭘까? 위반했다는 게 위반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이 사건을 제임스 닐슨하고 필립 브룩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코케인을 이제 배포한, 그렇죠? 배포한 이제 공모자로 이제 기소된 사건이 있어요. 두 사람이 사실상 이제 공모했죠. 그래서 이제 닐슨이라는 사람이 베리 타로라는 사람을 변호사로 이제 선임을 하고, 브룩이 자기 변호사를 제임스 영이라는 사람을 선임했어요. 넬슨 타로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꼭 메모로 넬슨 타로, 그죠? 넬슨 타로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뭘까요? 브룩. 이게 자꾸 헷갈려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적어야 돼. 제임스 영 이렇게만 딱 해놓게 되면, 요건 이제 요건 피의자잖아요. 요건 이제 변호사고. 그러면 헷갈리지 않죠. 읽다 보게 되면 이게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헷갈릴 수 있고, 요걸 딱 메모를 해놓게 되면, 나 요 사람의 변호인은 요거다, 요 사람의 변호인은 요거다,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이거 갖고 이 사람이 이건 누가 또 피의자가 변호사를 바뀌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요렇게 메모를 적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편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일 수 있어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공판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넬슨이 결국은 브룩과 함께, 그죠? 넬슨이 브룩과 함께 결국은 수감됐죠. 비센톤 카운티 제일이라는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됐고, 타로가 뭐, 타로라는 사람이 넬슨의 이제 변호사가 이제 넬슨한테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닐슨과 브록은, 그죠? 브록은 아무래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엔트라이먼 디펜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제 이건 좀 불법행위다. 이제 경찰의 불법행위다. 한마디로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좀 덫에 지금 덫을 따구죠. 갖다 놓고 이제 피의자가 딱 들어오도록 해서 잡아내는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이건 엔트라먼트 디펜스는 결국 경찰의 수사관들이 잘못이죠. 어떤든 간에 국가와 이 단계에서 우리가 공판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프리 어그리먼트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정책 어떤 경우에 하여튼 뭐 검사와 하겠죠. 뭐 이런 프리바겐 같은 어떤 총량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사전에 협상하지 않는 게. 그래서 영이 어떻게 됐어요? 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브룩스의 어떻게 돼요? 변호사죠. 브룩스의 변호사가 타로와 협의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영하고 타로가 지금 문제가 지금 어떻게? 영하고 타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됐죠?
두 사람 변호사가 이제 합의해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우리가 이 문제는 서로 수사를 같이 협조를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이 넬슨과 브루크한테 전화를 한 거죠. 사실상 또 개인적으로 또 이 구치소까지 방문해서 전화도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뭐 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금 변호사가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서로 이제 공조하자는 얘기는 했지만 영이 지금 이제 굉장히 나갔죠. 이 두 사람이 공모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변호사가 자기네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데리키트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건의 피의자를 할지라도 각각의 변호사는 각각의 피의자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서로 그런 이제 우리가 여운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넬슨과 브록이라는 두 사람의 피의자가 영한테 전화했어요. 어느 날 넬슨과 브록이 누구예요? 자, 이 피의자가 영한테 전화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넬슨 입장에서는 자기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법령 위반이죠. 윤리 위반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 어그리먼트를 이제 검찰청하고 좀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고 사실상 상대방 닐슨이라는 사람이 타로 자기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로한테 연락도 없이 영이라는 변호사가 두 번째 구치소를 방문해서 사실상 닐슨과 브루크와 같이죠 이러한 그 협상이죠. 프리바겐 협상을 이제 검찰청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씩이나 이제 구치소를 방문했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타로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넬슨이 이제 브로크한테 그리고 영한테 자 타로한테 밝혀지지 말라. 응? 만약에 본인이 이러한 프리어그리먼트 같은 협상을 했다는 사실을 타로라는 닐슨의 변호사가 안다 그러면, 사실상 he fear. 그죠? 좀, 기분 나쁘지만 좀 두려웠기도 하고, 하여튼, 타로 입장에서 뭘까요? 뭐, 그렇다면 뭘까요? 나 그럼 그만두겠다. 그죠? 내 변호사, 나 철회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그죠? 이 사건이 공판에 갈지라도, 그죠? 결국은 뭐요? 박탈, 자신의 이제 서비스, 결국은 이제 뭐, 위드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박탈, 당하게 되면, 결국은 뭘까요? 본인 스스로 이제 책임이 있고, 뭐 시간이 없이 이제 본인이 사건은 뭘까요? 스스로, 변호인 오는 이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그, 이것도 이제 기분 나쁜 사건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논리라 그러면, 자, 영이 뭘까요? 영이 이제 결국은, 브룩스의 이제 변호인이죠. 변호인 자체가, 조안 리온스한테 이제 이 검사한테 이제 연락해서, 결국 이 사건을 두 사람을 이제 기소했던 사건이죠. 이 검사한테 연락을 두 사람을 대신에 했고, 결국은 이제 두 사람과 같이 넬슨이, 결국은 검사실에서, 그죠? 두 번씩이나 만났어. 만난 거죠. 두 번째 미팅 이후에 검사가 결국 영한테, 그죠? 영이라는 사람은 변호인이죠. 특히 브룩스의 변호인한테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프리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제안하겠다라고 이제 문서로 보낸 거죠. 그리고 영과 이제 얘기한 후에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검사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라고 그럴까요?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그동안의 사실, 일어난 사실을 결국은 알아차린 거죠. 완전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영이라는 사람이 사실 타로한테 일일이 얘기를 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면 모르는데 이 사건을 그냥 둘이 피의자 둘을 가지고 완전히 장난쳐서 영이 자기가 검사실에서 두 번씩이나 만나가지고 검사하고 했는데 결국은 뭘까요? 예, 잘 안 된 거죠. 근데 이,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타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그, 내용, 뭐죠? 필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노트테이킹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네 사람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그럼 이게 리온까지 등록해서 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라이언스. 리온스죠. 라이언스라는 사람 검사까지 있으면 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표시를 안 해놓게 되면 헷갈려요. 그리고 나서 뭘까요? 자, 그러면 기소를 처리하라. 그 이제 우리가 법원에 신청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타로 입장에서 뭘까요? 뭐라고 주장하면 이 검사인 라이언 자체가 자 수정헌법 6조를 위반했다는 얘기죠. 닐슨이 사실상은 본인의 조력 권리가 그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있는 그런 수정헌법 6조를 위반했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그죠? 윤리 규정 4.2 규정을 위반했다. 두 가지가 다 한 거죠. 수정헌법 6조 위반뿐만 아니라 그죠? 윤리 규정 4.2까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본인의 동의 없이 넬슨과 통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죠. 이건 뭘까요? 이건 상대방 변호사에도 적용되는 거죠. 심리 후에 저 법원에서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자, 이 라이언스라는 이 검사라는 것은 자, 수용법 6조는 위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닐슨 자체가 사실상 아직도 본인